문화일보 2024년도 6월 15일자 기사네요. 윤 검찰 시절 특활비 업무 추진비 국정조사 검토. 민주당 새 국조 카드 또 꺼냈다. 빙퐁 게임이네, 빙퐁 게임.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업무 추진비, 불법 이용에 관한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민 혈세를 쓰는 곳에 성령이 있을 수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 소신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검찰의 특수활동비, 업무 추진비, 불법 이용에 관한 국정조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 시절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가 법령과 지침이 위반되게 관리되고 사용됐다는 의혹이 시민단체의 검증과 언론 보도에 통해서 제기됐지만 지금까지 해당 사안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몸담던 검찰은 성역 중에 성역인지 혈세를 마음으로 써놓고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료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고 깜깜이 공개를 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 시절 특활비와 업무 추진비 사용에 관여했던 인물들이 대거 대통령실 핵심 인물인 것과 관계 있는 건 아닌지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뭐 이제 대통령의 그전에 검찰총장 시절 것까지 이제 뒤집어 보는 모양이에요. 참 먼지 털어서 안 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주 참 야비해요. 더민주가 너무 야비해. 그러면서 대책위는 검찰총장 시절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쓰는 관행이 대통령실에서도 이어질 수 있게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신속하게 윤 대통령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불법 유행에 관한 국정조사가 검토되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소신인 만큼 국민의 힘도 반드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아니 대통령의 그 전에 직장을 갖다 털어대는 놈의 야당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부도덕한 짓을 하고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저기 썼던 뭔비를 갖다가 뭐 검사한다고 뭐 자료를 제출하고 거대 야당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신뢰를 저지르네요. 나의 정치 코멘트는 야당 대표가 범법자다 보니 자신의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대통령 검찰 시절 업무 추진비까지 감사하겠다고 맞받아치니 여야 공박은 국민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다. 문화일보 2024년도 6월 15일자 기사로 윤 검찰 시절 특활비 업무비 국정조사 검토 민주당 새 국조 카드 또 꺼냈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